어우야, 때깔이 고기랑 친구를 시켜주면 고마이라 마이모따이가 사리에 찐데 또 찐데. 먼저 고기 먹고 살찌기 전 죄책감 덜기에 딱 좋은 파릇파릇한 부추를 크게 한 주먹 약 200g을 준비합니다. 부추는 찬물에 담가가 설설설 흩어가면서 두세 차례 헹궈가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빠득빠득 문대비면 부추가 비행부추의 쓴맛을 보여줄지 모르니 설설설설 씻어주가 비행부추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합니다. 부추를 물에 너무 오래 담가두면 부추가 물을 빨아들이가 나중에 양념이 버무릴 때 지가 아이고 짜부락 하면서 물을 뱉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침이 물바다가 될 수가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씻어줍니다. 부추는 이렇게 들었을 때 매가리 없이 쭉쭉 늘어지는 줄기들은 마탱이가 가고 있는 거니까 제거를 해줍니다. 오이는 통실하고 단단한 걸로 한개약 300g을 준비합니다. 오이는 필러로 이렇게 껍질을 삐겨도 되지만 굵은 소금으로 빡빡 문대가 표면에 가시와 이물질을 제거하고 껍질째로 사용하시면 영양에 더욱 좋습니다. 오이를 길쭉하게 즐기고 싶으시면 4cm 정도 길이로 잘라가 4등분으로 잘라주시고 동글동글한 모양을 좋아하시면 동그라이 1cm 정도 두께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사선으로 좀의 길고로 잘라주면 표면적이 늘어나가 양념을 더욱더 풍부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난 평범한 거 싫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충대충 어서 썰기를 한 다음 한개 쪼서 모으면 시원하게 맛있습니다. 당근 50g은 0.5cm 정도 두께로 길쭉하게 채를 썬그러 준비하시고 양파 반개 약 100에서 120g도 0.5cm 정도 두께로 얄풀어에 채를 썰어 준비합니다. 양파에서 매운맛이 좀 강하다 싶으면 물에 담가가 30분 정도 매운기를 빼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부추 오이 무침에 색다른 맛을 더해줄 양념장 제조 고추장 2스푼 60g 진간장 4스푼 32g 멸치액젓 1스푼 8g 식초 2스푼 16g 간마늘 반스푼 10g 고춧가루 2스푼 14g 설탕 1스푼 10g 물엿 1스푼 15g, 들기름 또는 참기름 1스푼 6g, 참기름 말고 들기름을 떠보시면 좀 더 색다른 꼬시시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통깨 1스푼 1, 2g, 맛소금 10분의 1스푼 약 1g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눈치들 채셨겠지만 오늘 부추 오이 무침의 색다른 1스푼은 바로 고추장입니다. 고춧가루만 사용해가 무침을 만들면 칼칼한 맛이 많이 올라오지만 고추장을 쪼매 넣어주면 찹쌀가루와 엽기름 성분 때문에 감칠맛이 나면서 쪼매 달짝지근하면서 매운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달리 보이시대. 버무릴 때도 그냥 버무리면 안 되고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기억하십시오. 만들어 놓은 양념에 부추를 빼고 다른 재료를 먼저 넣은 다음 양념장에 잘 섞이고 먼저 한번 버무려줍니다. 그러고 부추 헬스업을 외치면서 부추를 부어준 다음 살살 흩으면서 양념을 묻힌다는 느낌으로 섞어줍니다. 부추는 힘줘서 문지르거나 오래 문질러끼면 풋내나 쓴맛이 올라올 수가 있으니 부추 혼자 묻히는 게 아니고 다른 걸 같이 묻힐 때는 풋내가 안 나는 재료를 먼저 넣어가 묻힌 다음에 부추를 설설설 무쳐주는 게 좋습니다. 고소한 맛 좋아하시면 지금 버무리면서 들기름 또는 참기름을 한 스푼 정도 기호에 맞게 더 넣어줘도 됩니다. 이제 마무리로 통깨 반 스푼 정도를 골고루 후추가 뿌려주면 고깃집에서 둘이 먹다 하나가 죽는 게 아니고 하나가 부추만 쪼서 먹고 있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고추장 오이 부추 무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